자. 피곤해. 일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갈 거야. 알았어. 내일 보자. 이야, 차 죽인다, 이 어? 차 진짜 비싼 차예요. 웬만한 집한채값될 거리요? 멀쩡한 것 같은데 차 정비해놨냐? 그게 아니라요. 저기. 뭐하러 꽃다발 같은 걸 가지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차 정비도 세심하게 잘 해주시고,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누구예요? 알거 없어요. 문구나, 저 트럭 전조등 터졌더라. 갈아 끼워라. 예. 누군데? 우리한테 대놓고 정비받는 렌트카 회사 사장인데요. 아무래도 반했나 봐요. 누구한테? 우리 사장님이요. 에이, 설마. 사별했다는데. 아무래도 바람둥이 같지 않아요? 목소리는 느끼해가지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야, 꽃선물도 다 받으시고 좋으시겠어요? 아까 뭐 들었어요? 정비 잘해줘서 고맙다고 사왔다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라 그 남자가 뭘 크게 착각한 거죠. 아니, 아줌마가 손님들한테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고 애정을 구분 못한 남자도 많거든요. 아줌마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라고요. 그 남자 사별했다면서요? 안 그래도 애로운데 웬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요. 그럼 이런 일안 생기지. 그냥 딱 나한테 하는 만큼만 해요. 그 손수건이나 줘요. 나중에 빨아다 줄게요. 아, 우리 물화상 시키면 돼요. 그냥 줘요. 아, 내가 빨아준다는데 왜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벌써 가시는 거예요? 그래. 시원하게 국수나 말아 먹자. 날 더워서 다들 밥 생각 없는데. 네, 어머니. 국수 좋지? 저 생각 없어요. 왜 그래? 오늘 기분 별론 것 같네? 우리 딸 남자친구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어제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피곤하지. 어머니, 국수 삶을게요.
저녁은? 안 먹어요. 결혼 언제 할 거냐? 하려면 빨리 하라고. 오늘같이 기분 더러운 날엔 정말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랑 한방 쓰는 게 그렇게 싫음. 네가 나가. 남자친구 있다며. 작은 엄마한테 소개까지 한다고 집에다 난리치면서 광고를 했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엄연히 같이 쓰는 방이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내가 왜 내 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어디서 열받아가지고 와서 나한테 난리야! 야, 한진경! 아니, 니들 왜 그래? 진경이 너, 시현이한테 뭐라 그랬길래 시현이가 저러니, 지금? 어? 내가 뭐, 니들 왜 큰 소리 내고 그래? 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당신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검토할 소리가 좀 많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쯤 뒤에 출발할게. 저녁 안 먹고 기다릴 거예요? 알았어. 그래. 잠깐만요. 저 모르시겠어요? 아줌마는 남자만 그렇게 몰라요. 그치, 뭔데 남의 일에 상관이에요? 내가 꽃을 받던 말도 무슨 상관이냐고요. 신경 쓰이잖아요. 왜 내 일에 신경 쓰냐고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화나면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야? 나 선배 봤어, 어제 아침에.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배 집안이고 딴 데서 나왔어. 그것도 딴 여자랑. 내가 설명할게. 그래서 선배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내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한진우라고 하던데? 한진우요? 함께 손